정확한 팩트는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악플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바퀴 둘러보셔. 네. 자, 그러니까 저 쉽게 말하면 차이나 타운이란다. 조금 전에 봤던 데는 일본 가옥거리고 여기는 중국인 마을이랍니다. 근데 이게 모든 상권은 중국인들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중국에 중간 상인 역할을 했겠죠. 자, 중국인 마을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일본 가옥하고는 차이가 나게 뭔가 색상도 화려하고 붉은 색상이 많네요. 붉은 색상과 황금색, 그리고 용. 어우, 저기 우리 땀이 있네요. 땀 손 한번 흔들어. 여기서 중국 마을이나 이거나 회관역. 회관? 예, 회관. 여기서 뭐 예. 회의 같은 거 하고 이랬단 말이지. 예. 얘네는 여기 중국이나 와서나 모임을 하고 많이 해놓고 더나 기도하고 저 항 있잖아요. 동만능거 하냐? 이거는 왜 하냐? 시간 때문에요. 시간. 너무 미싱. 하나 타 하면, 하나 타면 30인 정도요. 그 한 당. 한 당. 여기에서 중국까지는 갔다 왔다는 3개월. 그 3개월 하면 시간은 없는데 그냥 이거는 만들어 해놓고 3개 하고 갔다 왔다. 시간 때문에요. 또 미신은 잘 자다 왔습니다. 네, 하면서 한 번께 구경하는 거 또는 뒤에는 흥 그림 나와요. 또다시 그림 이번 님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내 구경하는 거 또는 뒤에 한번 구경하고 화장실이나 뒤에도 있어요. 안내라고 구경하고 시기 해 다녔는데 이곳이 중국인들이 옛날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고요. 여기가 관음장상이 모시고 있네요. 화려합니다.